예. 자,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면 아침은 알아서 차려 드세요. 야, 저 개. 야, 진짜 직원 직설에 대가다. 와, 대차다. 장은 반아요. 아, 장은 반. 전날 장은 반호. 아, 효부다, 효부다. 아, 네. 이 반찬도 사놔요. 야, 사놔요. 구석 세워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꺼내 드시기만 하면 되고. 어, 그럼 뭐. 저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쵸, 늦게까지 퇴근. 퇴근하면 좀 늦기도 하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네. 6시에 일어나세요. 아침 6시에 그치. 저는 6시에 자본 적은 있는데 6시에 일어나는 거는 조금 네.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네. 네. 시차가 크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결혼 초창기 때는 그래도 한 8시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게 좀 졸기도 하고 밥도 좀 같이 뭐 그렇다고 어머님이 신용. 밥 차려라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같이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은 어머님이 오시는 거를 반기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제 팩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면을 쓰고. 근데 오빠는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같이 자도 할 말은 없겠다. 어, 아들은 자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당신 자신이 그치? 당연히 나 혼자 일어나는 것도 부당하고 그치? 본인 어머님이 왔는데도 저렇게 그쵸? 자고 있으면 부당하고 내가 조금씩 기상시간을 늦춰도 할 말 없겠다. 근데 갑자기 막 대낮에 일어나면 좀 그러니까 조금씩 8시 한 네. 45분 그러다가 시작했어. 이제 한 12시까지 아 12시까지? 근데 갑자기 안방 열고 청소기를 막 돌리고 어머니? 근데 어머니? 저는 청소기 돌려도 안 깨요. 덕하시네요. 네, 전 진짜 어버가 돌리는 사람이라 스타일이야. 아, 그래. 네, 램수면 램수 안 깨우면은 지금 자면서도 몇 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조금씩 조금씩 늦추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제 스케줄에 맞춰서 기상을 하지 그 기상시간이 어머 그게 몇 시야? 이제 보통 일할 때 이제 예약이 보통 11시부터니까 10시 40분쯤 일어나서 이제 눈 코 떼고 이거 씻고 나가요. 아 근데 그렇게 짜니까 어머님 오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네 않고. 저는 오셔도 며칠 더 있다 가세요 그냥 그래요. 근데 자꾸 도망가시듯이 자꾸 새벽 6시에 키를 기차를 끊으시더라고. 저 이따 가시라고 해도 6시에 가나 8시에 네. 가나 쟤는 안 일어난다 그렇게 빨리 가시더라고요.